안녕하세요 여러분, 지질입니다. CD를 읽고 쓰고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드라이브고요. 요즘은 DVD 더블 뭐 이런 용도가 아니고 그냥 CD 리더면은 거의 다 뽑혀져서 버려지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. 저랑 같이 혹시라도 이런 CD 드라이브를 제거하시고 이제 버리시려는 분들은 뭐 모터라든가 이런 도구들을 추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육안상으로 보이는 이 네 개의 친구들을 빼보도록 합시다.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합니다. 그렇게 되면 벌써 속살이 거의 다 보이네요. 더 녀석을 찢어버리기 전에 한번 이 상태에서도 동작을 하는지 보여드리고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. 자, 켜볼게요. 방금 녀석이 움직인 게 보이죠?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하드디스크에서는 이제 헤더 역할, 데이터를 읽어주는 역할이에요. 그래서 전원을 처음 투입했을 때 컴퓨터가 갑자기 전원이 나가게 됐다든가 하게 됐을 때 원점을 한번 찾아줘야 되거든요. 전원을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 제자리 집으로 한번 돌아가는 거죠. 네. 네, 이렇게 한번 돌아가면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게 보이네요. CD를 돌려주는 모터가 이쪽 위치일 거고요. 그리고 이것도 모터일 겁니다. 그래가지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됐을 때 이제 문을 열고 닫는, 네, 이런 역할이네요. 오, 멋있다. 와우. 네, 어렸을 때 이런 게 있었어요. 네, 간혹 CD가 속에서 먹어가지고 꺼낼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. 아무리 눌러도 튀어나오지 않을 때. 그럴 때 응급조치가 하나가 있는데 이런 클립 같은 핀을, 이 CD를 보시면 이쪽에 홀이 하나 있어요. 갖고 이거를 꾹 누르게 되면은 CD 이쪽을 움직이게 하면서, 네, 강제로 뚜껑을 열 수가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, 네, 강제로 꺼내게 되는 거죠. CD가 읽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 상태까지 다 벗길 수는 없는 노릇이어가지고, 네, 물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꺼낼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. 자, 이 상태로 한번 CD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돌고 있네요. 와우. 네, 아주 그냥 쉥쉥 돌고 있습니다. 지금 잘 보이시려나? 이렇게 얘가 조금씩 아래로 내려오면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읽어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. 좋았어. 이제 본격적으로 뜯어보도록 합시다, 여러분. 일단은 이 커버 쪽을 먼저 공략을 해줘야 돼요. 아까 전에 이 클립 있죠? 클립으로 이쪽을 누른 다음에 이거를 메롱 하고 녀석을 한번 끄집어 내준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세요.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쪽 후크 빼주고, 네, 딱 나오죠? 이쪽도 안전하게 제거를 해줍니다. 네, 이렇게 잘 빠지죠? 이렇게 해서 앞에 기본적인 플라스틱 커버는 이렇게 두 조각으로 해서 뗄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하고 얘를 넣어줘야 되겠죠? 과연 헐퀴! 헐퀴! 이걸로 한번 눌러줘 보도록 할게요. 돈다 돈다. 오, 무서워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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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? 손 떼볼까? 오, 무서워. 오, 님들 이거 봐요. 원심력 때문에 어떻게 CD가 잘 날아가지 않고 딱 잡아지게 됐네요. 네, 여기서 툭 치면은 새끼가 날아가지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이런 식이죠 뭐. 나사라든가 후크 같은 걸 다 빼주면 되는데 지금 이쪽에 후크가 하나 걸려있는 게 보이시나요? 이런 롱노즈 플라이어 같은 걸로 여기를 잡고 이렇게 내려준 상태에서 얘를 올려보도록 할게요. 네, 이렇게 하면 쉽게 이탈이 되죠.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에 후크가 하나 있는데 이거가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됩니다. 이렇게 돼서 이탈이 됐죠. 이제 FPCB라고, 네, 플렉시블 PCB 기판이 있어요. 갖고 이제 으악
그 녀석들도 빼줘야지 이 녀석이 다 이탈이 되는 건데, 네, 이쪽에 FPCB가 이제 아래쪽에 있는 PCB 기판이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. 이거를 위로 뺏겨요. 네,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빠지게 돼요.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조절을 해주는 이 친구도 이 기판에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이것도 떼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뽑았고, 이제 이 앞쪽을 이제 문을 열고 닫고 LED 등을 켜주고 그런 종류뿐이 안 보이네요, 기능이. 그 기능을 연결해주는 이 친구를 빼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그냥 빠지는 타입이네요. 네, CD를 회전시켜주는 그런 역할하는 플렉시블 케이블입니다. 이렇게 녀석을 빼주게 되면 끝입니다. 벌써 이게 분해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? 아까처럼 이쪽에 있는 후크가 하나 보입니다. 이 후크를 뒤로 젖혀가지고 한번 빼보는 걸 시도해볼게요. 이렇게 한번 빼줘보고, 이 부분도 이거랑 같이 플라스틱 부분을 제껴서 빼주고, 아, 그러고 보니 이쪽에 벨트들이 연결되어 있었잖아요. 이거를 벨트를 먼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, 짜잔, 짜잔. 이쪽에도 이렇게 스위치가 두 개가 보이네요. 이 스위치의 역할은 이 모터가 그 자기가 어디까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회전을 해가지고 이 문을 열었는지 닫았는지를 스스로가 알 수 없는 모터예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다 열렸을 때 스위치가 이쪽이 열려가지고 문이 다 열렸으니까 이제 이 모터를 멈춰라, 이 신호를 주는 역할일 거고, 이 뒤에 있는 친구는 문을 이제 열었으니까 닫아야 되잖아요. 문이 닫았을 때 이 스위치가 눌려가지고 신호를 주는 거죠. 너 이제 문 다 닫았으니까 모터 이제 그만 회전해.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넣어줬네요. 정말 좋구만. 철사끈을 가지고 여기다가 연결을 시켜서 도는지 안 도는지를 한번 육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꽤 빨리 도는 것 같네? 네, 이 정도면은 무난한 것 같습니다. 회전력이 나쁘지 않아가지고, 게다가 일반 모터랑은 다르게 상당히 좀 납작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활용도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. 네, 이 녀석은 잘 킵해놨다가 다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은 이제 더 이상 전자기기가 없고 이제 아날로그적인 이런 톱니바퀴나 기어 같은 것들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쪽을 추출을 해가지고 이 헤더 부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, 네, 이쪽에 이렇게 실리콘이 연결되어 있거든요, 고무 재질에. 이거를 아래로 내려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이제 플라스틱 조그밖에 안 남았네요. 실리콘의 역할은 지금 보면은 말랑말랑하고 푹신푹신해요. 딱 봐도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? 네, 회전하는 기구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진동이 있습니다. 그 진동을 이 녀석들이 출렁출렁거리면서 이렇게 균형도 잡아주고 소음도 줄여주고 그런 역할이에요. 네, 이 상황에서 모터가 돌까요, 혹시? 네, 지질의 실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녀석을 다 연결을 해가지고 한번 모터가 도는지 안 도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, 여러분. 자, 연결을 하고, 와, 이거 대박이다. 이렇게 헐벗은 상태에서 될 리가 있나? 자, 돌릴게요. 셋, 둘, 하나. 오, 야, 돈다 돈다. 근데 이거 돌아요, 이거 지금. 자, 스위치를 눌러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제 손으로 이렇게 스위치를 눌렀더니 이제 CD가 다 들어왔다고 인식을 하고, 사실은 안 들어왔지만 제가 페이크를 쳤죠. 가지고 얘는 들어온 CD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 보고 이런 겁니다. 아니면은 이번에 이 위에다가 CD를 한번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 하고, 헐, 야, 돈다. 얘가 지금 CD 있는 걸로 인식한 것 같아요. 오, 무서워. 오, 오! 오이씨! 와! 야, 씨, 여기 나사 푸른 거 다 날아갔어. 네, 이렇게 CD 드라이브를 전부 다 분해를 해봤고요. 이대로 끝내면 약간은 아쉬우니까, 네, 나머지 거는 다 제거하고 이렇게만 연결해도, 네, 이렇게 모터가 도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. 이렇게. 네, 껐다가 켰다가 할 수가 있는데, 이걸로 한번 장난을 쳐보도록 하죠. 이전 동영상에서 제가 이 로터리 캔들을 한번 만들었었잖아요. 그래갖고 제가 이걸 두 개를 만들었어가지고 이거 하나가 남아가지고 이거를 한번
여기다가 붙여가지고 프로펠러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구멍이 잘 뚫릴 거예요. 자, 이렇게 하고, 오, 딱 들어가는데, 네, 글루건을 기다리는 게 너무 귀찮으시면은 이렇게 불을 한번 지펴버려도 돼요. 이쪽을 뜨겁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프로펠러를 돌려보도록 할까요? 자, 키도록 하겠습니다. 셋, 둘, 하나. 와우. 이쪽으로 바람이 나오네, 다행히. 오, 이렇게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는구만. 네, 뭐 이렇게 뭐 모터만 가지고 있어도 이런 식으로 선풍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재밌구만. 인두를 가열을 해가지고 여기서 모터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깔끔하게 모터를 제거를 했죠. 발광 다이오드도 좀 떼야 되겠죠. 이렇게 뒤집어 놓고, 네, 다이오드를 잘 제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왕 떼는 김에 이런 스위치까지 떼도록 하죠. 오케이. 네, 여러분, 이런 식으로 부품들을 이렇게 조금 추출을 해 보았습니다.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. 다음 시간에 혹시라도 기회되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 녀석도 한번 산산조각 내보도록 하죠. 다음에 또 어떤 걸 분해하게 될지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.